당신 어디 가? 아이, 남해 가요. 남해? 어, 왜? 아니, 내일 모레가 엄마 제사잖아. 간 김에 올케들이랑 오빠들이랑 좀 보고려고요. 아니, 근데 나한테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. 아, 그리고 장모님 제사하면 나도 가야 되잖아. 이번엔 당신은 그냥 집에 계세요. 어? 다 늙은 사이 와서 절하면은 엄마 또 아이고, 이 사이부터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제사밥 드시러 오셨다가 골치 아파요. 어? 그리고 나 다비네미랑 같이 가요. 다비네미랑? 네. 아니, 시집 와서 맨날 직장 바쁘다고 한 번도 안 내려갔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데리고 내려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도 시킬 겸 겸사겸사 하는 거니까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요. 대신 내가 엄마한테 엄마, 우리 정수방 여전히 잘 있어요 하고 전할게. 아이고, 고세 뻘으로 며느리 데리고 가기는 어디를 갔다고? 당신 앞만 메고 가만히 있어요. 어? 당신 요즘 뭐 하면서 돌아다니길래 한 집에 살면서 코빼기도 볼 수가 없어? 아니, 내 코빼기를 봐서 뭐 어쩌려고. 궁금하잖아, 뭐 하는지. 그리고 불안하잖아. 불안할 거 없어. 또 택시 운전하기만 해봐. 나 이제 그런 거 하나니까 염려 굿으로 메고 며느리나 적당히 들볶으면서 안전하게 갔다 와. 저기 밥 다 해놨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차려드세요. 알았지? 참, 응? 다비네미 참 힘들게 생겼네. 뭘 힘들어, 힘들게. 아이고. 아이고. 아니, 그 먼 데 가면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. 참, 저런 예쁜 내가. 여보세요. 아이고, 아유, 전화 주셨네. 에? 아침마당요? 아유, 그 유명한 프로에.